향아 살뻔. 왈라비요, 왈라비. 왈라비 보러 갔었거든. 용인 갔다 왔어. 존나 멀더라. 한 40분 걸리더라. 왈라비 보고 왔는데, 키우는 거 아니야. 들어가자마자 두두두둑 소리 나, 씨발, 도망치려고. 케이지 같은 단계 있는데, 들어가는데 두두두둑 소리 나더라고, 도망치려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으니까 쫄아가지고 가만히 있어. 보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쫄아가지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런데 내가 나가려고 하니까 두두두둑 소리 나더라고. 이게 야생동물이야, 씨발. 뉴질랜드에서 온 뭐, 번식개체라는데, 뭘옷 벗고 가, 뭘안 신고 가서. 아니, 멀리서 봤지. 가까이서 가면 놀라니까 멀리서 봤는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두두두 소리 나더만, 내가 가까이 가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내눈 쳐다보고. 그 초식동물들이 쪼는 거 있죠. 예. 쫄아가지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만지려고도 안 하고 그냥 살짝 뭐 어떻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래가 봤다. 그래가지고 뭐 얘기를 좀 들었어요. 동물 이건 어떻고, 친해지면, 지금 좀 아무래도 민감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친해지면 손에서 먹이를 받아 먹는다. 근데 뭐, 안고 이런 건 불가능하대. 안고 이런 건 상적으로 좀 힘들대. 씨발. 아, 그래요? 그럼 뭐 사실상 야생동물이지. 동네 저 기고양이랑 비슷하지. 동네 기고양이도 밥 자주 주면 안고 오를 수 있는데, 이건 안 된대. 얘들은 뭐, 아, 그래요? 그럼 좀 힘들겠네 하면서 좀 나가. 좀 생각 좀 하고 오겠습니다. 우선 보, 웬만하면 생각 좀 하고 오겠습니다. 나가는 두두두 소리 들려. 그거 듣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글러먹었다. 근데 나오는 길에 스컹크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아이, 스컹크 이뻐. 아저씨. 아, 스컹크는 방귀 냄새 안 심해. 스컹크는 방귀 냄새 그 안심한 게 아니고 취선 제거해서 들어와. 취선 제거해서 수술해서 들어와. 애완용으로 키우는 거는. 그래서 뭐 방귀 냄새 이런 건 없거든요. 없는데 이쁘더라고. 브라운 색깔. 스컹크가, 애완용 스컹크가 이뻐. 이게 색깔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애완용 스컹크가 이게 색깔이 브라운이 있어요. 저 같이 볼까요? 스컹크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볼까? 이건 그냥 일반 스컹크, 애완용 스컹크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들은 좀 그렇고 브라운 색깔이 있어. 좀 내려다보면 있을 거야. 얘들은 뭐 방귀 그 취선 제거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방귀는 뭐 그렇지. 스컹크가 애들이 개 같은 성격이래. 나름 그래도 뭐잘살것 같긴 한데. 그래, 이 색깔 이건 스컹크 종류가 다른 것 같은데. 하여튼 비스무리한 색깔이 있어. 나도 좋아 죽네. 아닌데. 하여튼 낙훈 안 돼. 낙훈 좀 악마고. 얘이 새끼인데. 내가 다시 해볼게요. 스컹크 분양을 쳐봐야겠네요, 네이버에. 얼마냐? 얼마인지도 알아봤다. 뭐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건데. 스컹크 분양. 오케이. 아, 여기 있네. 100만 원 정도 하네요. 판매 완료됐네. 이건, 뭐, 야, 얘도 이쁘네. 얘는 날비로운 것 같은데. 스컹크 분양 보세요. 약간 알비노 같죠? 엄마가 알비노고 아빠가 그런 거 같다. 국내 번식 알비노. 알비노도 많이 노말 한 마리. 베어 그릴스 형이 스컹크 방귀 냄새 맡다가 정신 못 차렸다. 도안수 그 설마 형이 너 정신 애들 못 프로스 차릴 키우는 정도면 애들이야. 우리는 그냥 기절함. 나로 봤사네. 성격이 어떻지? 이것도 공부한다면 안될것 같으면 딱 집어치우거든요. 근데 스컹크 귀엽더라. 꼬리 막 들고 있던데. 봐봐. 80만 원. 가격은, 야, 씨, 45만 원. 이건 씨발 던지는 거다. 이거 던지는 거다. 이거 못 키워서 던진 거다. 이거 족같아서 던진 거다. 45만 원에 시세가 80인데 45에 던진다. 이거는 못 키워서 던지는 거야. 이거 던져. 이 던지는 거다, 이거. 손을 안 탑니다. 씨발. 안 해. 던진다, 이거. 아, 여기 있네. 마리하우스라고 유명해요. 여기가 되게 유명한 데인데, 뭐 다양하게 뭐품얘좀 못생겼다. 여기 껴도 가만히 있네. 스크 봐, 얼마나 귀여워. 못생겼어. 괜찮게 생겼구만. 얘 말고 근데 브라운 있지 않나? 아, 그렇지 그렇지. 얘가 이거, 이게 이뻐. 얘가 이뻐. 하얀색 검은색은 좀 별로고. 종류가 있다니까.
초코도 있네. 브라운 보색의 스킨 그래. 초코 얘가 제일 나아. 발주사면 잘라주면 되지 뭐. 모노네일. 다크. 플루토. 얘는 약간 페리가 생겼다. 알비노도 있잖아. 그렇지. 라벤더도 있네. 종류가 꽤 있나 봐. 뭐좀 해외에서 많이 키우나 봐. 그래서 보통 모프가 좀 있는 거면은 해외에서 많이 키우는 거야. 여기가 여우분양하는 데야. 얼마인지 안 적혀있네. 얘는 적혀있었는데. 뭐 찔러본 사람 많아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여기 전체적으로 뭐 있나? 얘 재밌는 거 많아요. 쟤네 또 괜찮아요. 걔는 고양이랑 똑같다. 사양 고양이인데 고양이처럼 키우면 된더라고. 쟤네는 금방금방 구해. 지금도 구할 수 있어. 쟤네 같은 경우. 4학년은 법상으로 안 돼요. 너구리는 악마고요. 너구리는 동물 중에 최고의 악마예요. 손 쓰는 악마예요. 발발이가 생기지 않았냐? 얘들도 귀엽게 한대. 여우는 법에 괜찮아. 붉은 보색만 못 키워. 해봐봐. 발발이가 생겼다. 혁주님, 겨드랑이 치산 제거 수술한 썰좀 풀어주세요. 엄마가 네 앞내가 너무 문제라고 해가지고, 저는 겨드랑이 수술 받았습니다. 진짜인지 모르셨겠지만은 진짜 받았습니다. 자, 북극여우는 좀 그래요. 북극여우가 좀 얘가 북극여우거든요. 얘들이 붉은 여우고, 얘들이 붉은 여우고야. 얘들이 붉은 여우고, 붉은 여우가 나아. 북극여우는 문제가 뭐냐면 털 가려 미쳤어. 얘들이 여름 되면 털을 완전 교체해가지고 나루 수준이 아니야. 야생동물 털 가리 수준으로 뿜기 때문에 북극여우 키우기가 매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북녀는 조금 애매해, 얘들은. 밖에서 키워야 돼. 농장에서 인공포유, 농장에서 내려오는 거거든. 뭐 폴라 블러셔도 이게 북녀거든. 봐. 여름에는 검정색, 검은색, 겨울엔 새하얀 털. 여름엔 이래요. 겨울에, 가을에 이렇게 풍성해지고. 이 생각해보세요. 씨발, 이거 다 뿜는다는 거예요. 이 털이 다 뿜고 이걸로 변한다는 거예요. 천보랭이야, 씨발. 이중주문이야. 좆된다는 거야. 좆돼. 표정이. 얘 키우기 성격은 괜찮아. 털만 아니면. 얘 약간 목표가 좀 있더라고. 섀도우하고. 얘도 귀여워. 근데 개 같지 않냐? 밖에 데려가면 누가 여우라고 보겠냐? 개지, 씨발. 개로 보겠다. 붉은 여우 개량종 단가가 다른데 한뭐한 200에 300 사이일 거예요.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쁘긴 한데 이거를 보러 가야 돼. 모프를 보려면은 얘 마블이 제일 이뻐. 마블이 제일 이쁜데 이건 안 돼. 개량종의 하나여 사육 가능해.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요. 이 모색 이건 안 돼. 개량종 털 색깔이 좀 다른 애들 키울 수가 있어요. 이건 안 돼요, 붉은 모색. 야, 이거 늑대 같지? 야, 발발이처럼 생겼다. 시골 사는 발발이처럼 생기지 않았냐? 희한하게 생겼어. 원래 보고 왔어. 키우는 거 아니야. 모프가 좀 있는데, 얘도 괜찮긴 해. 하얀색에. 얘도 괜찮아. 얘는 좀 여우같이 생겼다. 얘는 진짜 개같이 생겼네. 종교가 좀 모색 있는데, 회색 여우. 그렇죠. 그냥 얘는 진짜 늦게 생기긴 했네. 붉은 여우 이쪽 라인인데 얘도 다 어릴 때인데 어릴 때 말고 큰걸 봐야 돼. 어릴 때는 좀 못생겼어요. 얘가 존나 이뻐. 마블 진짜 개가 생겼네. 260만 원, 250, 270. 그게 야, 근데 이게 2년 전 가격이니까 2년 전 1년 전 가격이니까 300 와야 되겠네요. 얘가 존나 이뻐. 마블 얘가 마블이거든요. 성체사진 딱 모아놔. 여기 봐봐. 수입이. 얘들은 들어오면 검역을 무조건 거쳐야 돼요. 병이 있거나 전염병 같은 거 옮겨서 쓸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천공항 세관에서 검역을 무조건 거쳐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가격이 높아져. 여기서 일주일, 뭐 길면 한 달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고. 성체사진 안 모아놨나?
아이 존나 이뻐. 마블. 근데 최상 개체야 거의 비주얼로는. 얘는 좀 심하네. 얘는 진짜 개 아니냐? 얘는 진짜 개인데, 위에 애들은 뭐 조금 뭐 여우 느낌 나는데 얘도 약간 개 같고. 얘는 너무 개인데. 근데 얘들은 키울 마음이 없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마블을. 혁준아, 프레코에서 봤는데 딱 봐도 더워 죽을락 하는데 사진 찍어주는 거 같아서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어. 그래. 파이팅. 그래요. 아, 여기 재밌는 거 많아요. 아, 여기 재밌는 거 많죠. 미어캣? 미어캣 어때? 혁준아, 여우는 산책을 어떻게 시키냐? 똑같이, 걔랑 똑같죠. 얘들은 나가는 거 좋아해요. 걔랑 똑같이 키우면 돼. 비슷하게 키우면 돼. 근데 성격은 확실히 달라요. 걔랑 고양이 반만 섞어 놓은 거 같이 생겼는데 산책은 된다고 하더라고. 미어캣이라. 얘들은 근데 한 마리 키우면 안 돼. 진짜 이런 거, 이런 거막서 있는 거 보려면 한 두세 마리 키워야 되는데, 얘들도 약간 트러블메이커라서 이렇게 생긴 애들 전부 트러블메이커야. 페리시나 이런 애들. 여우랑 같이 키우네요. 진짜 개 같네. 개야. 아, 허스키인가? 아니다, 허스키네. 여우 아니네. 2019년, 이거 최근이네요. 생후 4, 5주 차. 이거 다 분양된다 보네. 예약되긴 해야 되네. 분양받는. 귀엽긴 하다. 개인으로 키울 수 있고, 한 마리만 키워도, 그렇지. 두 마리 이상, 무리 생활하는 애들이거든. 두 마리 이상 키워야 돼. 웬만하면 잘안 싸우더라, 이런 애들은. 한번 서열 잡히면 안 싸워. 서열, 그건 어쩔 수 없어. 서열 잡혀야 돼. 이런 애들은 무조건 서열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싸우는 거 놔둬야 돼요. 이런 애들을 싸우는 거 말리지 말고. 뒤늦게 싸우게 놔두고 초반에 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무리 생활 잡혀야 되니까. 아니면 끝도 없이 싸워. 더 싸워요. 한번 크게 싸우고. 야, 씨발. 수입 분양. 18년 포유로 수입 분양. 안내. 보자. 카피바라. 아, 씨발. 오케이 봐라 씨발 크기 봐라 씨발 여기는 뭐 수입 혁준이 집은 사파리인가요? 뱀은 쥐 잡아먹고, 여우는 뱀 잡아먹고, 메카나루는 여우 잡아먹고, 혁준이는 다 잡아먹을 수 아이 있는데. 뉴트리아는 꽤나 사납고 이빨도 세고 공격성이 좀 강해요. 근데 얘들은 순해. 공격은 절대 안 해. 온순해서 공격성은 없지만 핸들링이 되는 사람 낯을 가리고 사람 피하긴 하는데 이거는 같이 생활하면 괜찮아져. 얘가 제일 큰 설치류 중에 하나죠. 얘가 더 커요. 카피바 수입 가능하죠. 얘들은 뭐 자연에 풀려봤자 얘들은 온순해 가졌죠 뭐. 포썸. 와 씨발 이건 이건 이 새끼도 쥐네. 존나 큰 쥐네. 포큐파인. 성게. 그러면 그건 아니겠네. 땅다람쥐. 이거는 약간, 이거는, 프레디로하고 좀 달라. 좀 작아. 귀엽긴 하네. 쥐는 좀, 성까지 아니야.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저, 말합니다. 저, 너구리를 키우고 싶다. 이러신 분들, 저한테 싸대기 맞아요. 이거 안 돼요. 진짜 안 돼. 키우지 마요. 개 곱하기 10배라고 보면 돼. 트러블 일으키는 게. 개 곱하기 10배라고 보면 돼. 손을 써요. 그냥 강 가서 뉴트리아 잡아서 키워라. 뭐하러 돈 주고 설치류 키우려고 하냐? 솔직히 안 키워요.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거는 있길래. 여기 되게 재밌는 거 많이 데려오는 데라서. 이거 말고 제넷이 또 괜찮거든. 좀 고민되는 게 제넷이라고 있었는데, 제넷은 근데 고양이처럼 그냥 고양이 한 마리 더 늘린다는 느낌으로 데려오는 거야. 제넷은 만약 키운다면은. 제넷. 쟤네 고양이 분양. 여기 있네. 아닌데. 사양 고양이에요. 쟤네 같은 경우는. 사양 고양이. 이렇게 생겼어. 그냥 고양이처럼 생기면 되네요. 이건 다 고양이야. 고양이 저렇게 고르니까 고양이야 그냥. 고양이야. 근데 뭐 사진이 더 없네. 쟤네들 좀더 보면 좋은데. 여기 있다. 이거 막 키우는 사람 같은데. 살을 먹어요. 예. 아, 그거랑 좀 다른 종류야. 이것도 사양 고양이긴 한데 다른 사양 고양이 종류야. 진짜 사양 고양이 좀 달라. 먹는 거 한번 볼까요?
어스와이드? 아, 도소매 업체구나, 여기. 아, 고양이야. 혹시 나루님 아직 살아계신가요? 다 살아있죠. 분양 한번 볼까요? 얼마지? 한 100, 100안될 거야, 애들. 몇십일 건데, 130일 좀 양아치네. 좀 많이 붙여먹네. 안 귀엽다. 이게 어릴 때 별로 안 귀여워. 이게 클때 매력이 있네. 이거 반대 매력인데. 봅시다. 군대 봐. 200을 잡네. 왜 이리 비싸. 클때 진짜 매력이. 꼬리가 진짜 길거든요. 매력이 엄청 있는 애들인데. 보자, 보자, 보자. 이미지로 보는 게 맞겠네. 그 노멀잎만 있는 게 아니라 알비로도 있고, 요즘 그래. 공역순이라는 돼지닮은 동물이 사육일 순위인데 분양가 얼마인가요? 그리고 사람하고 알아서 친하게 좋아요. 씻고 밥도 알아서 잘 주워 먹고 중성화 수술도 필요 없는 1티어 애완동물이라던데. 성체가 사진이 없나? 이렇게 꼬리가 엄청 길거든. 이거 다 새끼 사진이네. 성체가 많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이 키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쟤네 엄청 많이 키워요. 그냥 애완동물로. 아, 그럼 하이에나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물리면 이제 걔들은 입마개 안 하면 끝장나죠. 길 가다가 사람 한명 물면 이제 뼈가 이제 부서지죠. 걔들이 치악력이 육식동물 중에 가장 셀 건데 그걸 어떻게 키워요? 사람 공격성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키우면 개처럼 그냥 키울 수 있는데 이 실수로 장난으로다가 물다가 지금 힘줄줄 실패하면은 큰일 나죠. 여긴 근데 뭐 포맥스에서 키우고 있냐? 글로 못 들어가나? 아우 귀여워라. 얘들은 어깨 올라가 있는 거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좀 알아보고 저런 거 알아보고 알아보는데 내려오는 건 아주 뒤에 얘기일 것 같아요. 내려오는 거 맘먹더라도 얘는 예약하고 데려와야 되거든. 아이고 이거 어스지? 아 왈랍니다. 귀엽네. 이런 거 키운 거 아니야? 사람 존나 무서워하더라. 딱 가져가놨어. 귀여운 맛 가져가놨어. 진짜 귀여운 밖에 없어. 아, 못 키워. 이거 키운 거 아니야. 내가 보고 왔잖아. 아깝다, 왈라비 데리고 와서 혁준이 젖주머니에 들어가는 거 보고 싶었는데. 야, 토크코간. 이거 중에 키울 수 있는 거 있어요. 이거 중에 키울 수 있는 종이 한 종류 있어. 나머지 전부 다뭐 걸려있거든요? 이거 중에 키울 수 있는 딱한 종류 있어. 근데 이렇게 안 커, 부리가. 전부 다 걸려있거든요. 후르트릭 맞아요. 얘들 중에 키울 수 있는 종류가 딱한 종류 있어요. 얘들 귀여워. 엄청 귀여운데. 이 부리가 생각보다 물려도 안 아파요. 얘들 부리가 텅텅 비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원래 새한테 물리면 생각보다 아프거든요. 이거는 안 아파 생각해요. 이게 텅텅 비어있어. 가벼워, 이게. 이건 안 되고, 이거 말고 이종 중에 키울 수, 개, 이건 동물원 납품이야. 동물원 납품이고. 개인이 키울 수 있는 게한 종류 있을 거야. 여기 어디 있더라? 김포에 있는 건데 야스는 원래 거북이 하는 데야. 거북이 하는 데인데 수입도 같이 하는 데라서 재미도 많아. 여기 가면 볼 수는 있지. 가서 데려올 수는 없지만 키울 수는 없지만. 분양 리스트 박스 말고 거북이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서. 거북이도 재밌긴 한데 물고기 말고 박스터트 같은 거 육지에 사는 거 있거든요. 반수생. 아우 갈거 존나 없네. 그 어디서 봤더라? 잠시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 토크코간 봤는데 어젠가 봤는데. 아, 동물원 차리면 이런 거안 키우죠. 동물원 차리면 사자 키우지.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야? 부처님 입이 들어. 잠깐만 뭐 보려고 했더라. 뭐 치려고 했더라. 썸펫 여긴가? 아 맞다.
혁준아, 야! 하이에나도 키우고 사자도 키워서 왜 인간이 이티어 포식자인지 포크랑 나이프 들고. 야, 당나귀 수컷분량 있다. 250만원이야. 야, 얘들아. 당나귀 한 마리 키워라. 근데 얘들 마사 있어야 될 거야. 콜록콜록 혁준이 콜록콜록 목이 너무 아파. 형 어디 갈 거야? 눈도 너무 따가워. 무슨 말이야? 손다람쥐 아가들? 얘들은 다람쥐 애들인데? 10만원. 그러니까 손 타는 애들이란 거죠? 다람쥐 중에 손 타는 애들이 한다는 건데. 기억해 놔네. 10만원? 손 안 타면 만원도 안 할 건데. 데몰렉스는 뭐야? 고양이네? 고양이를 하는 데인가 보다. 열대어용품. 별로. 이거 가봅시다. 되게 재밌는 거 많네 여기. 분양 글 중에 잠시만. 분양이 있는 거. 반려 견 말고, 반려 묘 몰고, 페럿 분양. 브리더가 있을 수가 없는데. 페럿은 전부 중성화고 들어가요 해외에서. 토끼 됐고, 기니피그 말고, 조류. 들어볼까? 하스마카우? 하스마카우? 근데 이건 절대 안 돼. 새는 절대 안 돼. 앵무새는 안 돼. 다른 새는 괜찮은데 앵무새가 고양이의 치사가 그게 있어요. 상처 받는데 거기 고양이 침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앵무새는 다른 새는 괜찮거든요. 다른 그 크기 가진 새는 괜찮은데 그 앵무새는 안 돼요. 그 고양이에 대한 그게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다거리 병아리? 닭 진짜 이쁜 애 있는데 토종 청개 병아리. 이거 이게 청개야. 이게 알이 그래 맛있대. 미랑이라고? 시골에서 키우나보네. 이게 알이 초록색이래. 알이 이게 넘버원이래. 계란 중에 넘버원이래. 청계라.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얘들은 번식하려고 키우는 거야. 계란용이 아니라. 이건 시중에 놔둘지도 않아요. 이거는 먹으려면 좀 발품 써서 먹어야 돼. 시중에 놔둘 정도도 아니야. 진짜 먹으려면 키워서 먹어야 돼. 알을. 닭은 뭐, 닭 자체는 맛없다고 하던데. 올게 중병아리 얼마냐? 궁금하긴하다. 만원이네 한 마리. 올게 중병아리. 300수 일괄하시면 저렴하게 들어. 300만원 아니라는 거네요. 7주병아리. 맞네. 재밌는 거 있네. 오게 별시장 뼈가 검은데 저건 아니네. 모르겠네 이거는. 혁준아, 우파루파는 키우는 사람 없냐? 우파루파요? 키우는 사람 많죠. 근데 이게 그 사이트에서 걸려가지고 좀 복잡해져서 안 키우는 거죠. 미니 돼지도 있네요. 미니 돼지가 아닌데요. 이 얼마냐? 200만 원이야? 20만 원이네. 미니 돼지가 아닌데. 여우 있냐? 와, 있네 좀. 만 원인데. 양소 가능하신 분 연락 주세요. 기타 파충류 보내갑니다. 양소 가능하신 분은 쉽게 말해서 그거란 거예요. 이거는 그 전시관에서 가져가야 돼. 이거는 일. 삼색 다람쥐가 있네. 안돼. 인도네시아 건 안돼. 인도네시아 건 안돼. 월남이 인도네시아 건 안돼요. 야생개체 가능성이 높아. 삼색 다람쥐는 괜찮은데. 얼마나 거야? 가격도 안 돼. 이 정도 이 팬 인주. 야, 희동물량 볼까? 아기젠. 최근인데. 이거 근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존나 작네. 코아티요? 코아티? 코아티라. 혁준님 키우던 그 고자맨인가 하던 말하는 동물은 다른 곳에 분양하셨나요? 어떤 거요?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코아티라. 포함을 치면 불가능하지. 개인이 키울 수 있을 거야 이거는. 입주 과외박지요? 아, 존나 징그럽네. 25만원? 없는 게 없네. 왜 이렇게 댓글 많이 달렸냐? 베이비다! 호호. 코아티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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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손을 쓴다면 안 돼요. 예. 안 돼요. 아, 근데 이런 동물, 야생 동물들의 문제점이, 얘들은 중성화 하는 게 맞겠다. 이거, 얘들은 발정기라 이때 좀 사라질 수가 있어. 이게 평소에는 괜찮다가, 웬만하면 중성화 하는 게 나아요. 얘들이 발정기나 애 가질 때는 좀 개나 고양이보다 심해. 걔들이 오랫동안 누적돼서 그런 거지. 아무리 친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어. 낙훈도 그래, 그건. 호저 있네요. 아니, 개인이 키울 수 있냐, 이거? 호저? 검역관인 것 같아. 검역하는 중인 것 같은데. 이거 털 박히잖아. 존나 아파, 이거. 재밌는 거 많네. 챙글이 꽤 많네. 아이씨, 일본어 중이네. 야, 안 될 건데. 개인이 못 커. 개인이 못 키워. 동물 허가증 있어야 돼. 샌드피쉬는 이걸 왜 키우냐? 재미없는데. 못 키우는 거예요? 아메스코 100? 아, 그럼 이 정도 라인이겠다. 추전적 핸들링 가능. 새끼를 들어야 돼. 아우, 이때 정말 귀엽네. 좀 많이 크더라, 근데 이 새끼들도. 얘만 해지던데. 혁준님도 작년 즈음에 발정기 왔을 때 새벽 4시마다 사나워졌었잖아요. 무슨 말이야? 중성화 안 하나요? 개 씹소리야, 씨발로봐. 바로 찬다, 이 씨발 새끼야. 저 아르마딜로는 문제가 한 게 있어요. 아르마딜로 괜찮은데 문제가 한 게 있어. 문둥병 알죠? 나병이라 부르는. 예, 그 병의 매개체예요. 키울 수 있어. 근데 물론 검증된 데서, 그러니까 인공 포육된 개체를 데려와서 키우면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데, 수입 업체에 문의해서 야생 개체를 잡아온다. 그런 경우는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가 있죠. 근데 건강한 사람이면 절대 안 걸려. 근데 매개체긴 한데. 근데 어린 애들이나 노인 같은 경우는 걸릴 가능성이 꽤나 있으니까, 면역력 약한 애들은 이런 건 웬만하면 좀 피하는 게 좋죠.